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게 논리적이니까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세요. 크게 다섯 부로 나눠가지고 여덟 가지 이념 이비분해가지고 법과 의를 이야기했는데 그 3대는 저 뒤에서 생명을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보잖아. 그래서 이 법에서 세간과 출세간법을 이야기하잖아요. 보면은 그 세간법이 부처님 마음으로 가는 것이잖아요. 그게 진여심이야. 출세간법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세간법은 중생의 법으로 가는 거죠. 세간의 법으로 가는 거죠. 그게 생멸심이에요, 보면은. 그래서 이 생멸심, 진여심을, 나는 진여심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길이 진여문이야. 중생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이 생멸문이야. 근데 생멸문으로 가는 건 생멸심을 쓰기 때문에 그래.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건 진여심을 쓰기 때문에 그래, 보면은. 그래서 이 중생심을 나누게 되면은 일심, 이문 해가지고 중생심이라고 한 마음이 그 내용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게 되면 심진여문, 심생멸문을 나눈다. 그러니까 진여문, 생멸문에 심자가 들어가는데 여기 또 심자를 특별히 붙여놔. 그 마음을 강조하려고. 그러니까 심진여문, 심생멸문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 마음 자체를 또 3대로 나눠, 3대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대 상대 용대인데 요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. 아까 이야기하는 법신 보신 화신 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면은.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중생이 그 이세만 쫙 이해해서 깨치면 상근기 상상근기에 보면은 그 이세만 깨치는 것은 심진여문을 그 자리에서 깨치는 거예요 보면은. 근데 그걸 깨치지 못하면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심생멸문에 있어. 그러면 심생멸문 해가지고 생멸 중생기로 쫙 가는데 지금 지옥문 앞에 가 있는 사람, 그냥 짐승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, 또 아귀사장에 가 있는 사람, 우리는 지금 인간 세계에 있죠 보면은 우리보다 윗단계에 있는 분이 이제 뭐야 그 천신들이 있어 천신들 자체가. 그러면 이 뭐야 우리가 인간으로 있지만 지금 보면은 짐승 같은 놈이라고 욕하는 욕을 먹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갈로미라고 욕을 먹잖아요 보면은 이 인간계에서도 이제 수많은 그 내용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심생멸문은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보면은 번뇌가 똘똘 뭉쳐져 있는데 있는 것이냐 번뇌가 시작되는 데 있는 것이냐 번뇌가 시작되는 데 있다 그러면은 그 번뇌는 빨리 돌이켜서 부처님 세상으로 가는 게 빠르겠죠. 똘똘 뭉친 데는 그 매듭을 다 풀어서 올라가야 되거든, 보면은.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. 중생의 번뇌를 설명해 주는 그 부분이 심생멸문이다.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. 그래서 지금 이런 용어가 이제 자꾸 뒤에 이거야. 그런 말을 계속 많이 쓰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를 자연스럽게 쓰면은, 아, 여러분들은 이제 귀신론 박사가 되는 거예요, 보면은. 질문 또 있으세요? 없으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